많이 하고 있고요. 네. 한겨원도 발목 쪽에 통증을 호소하면서 지금 축구화를 벗었는데요. 축구화를 벗는다는 의미는 조금 부상 정도가 심한 것으로 예상이 될 수 있습니다. 발등 쪽을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하고 있는데 네. 우리 스스로도 좀 불편함을 느꼈으니까 일단 축구화권을 풀고 그나마 다행히 일단 전북에는 한 장의 교체 카드가 남아있습니다. 이미 이 두 선수가 이 부상 때문에 경기를 마무리 지었고요. 두 선수 모두 지금 얼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전북의 교체 쪽에서는 큰 움직임이 없고 네. 한교원 선수가 괜찮다고 하면 여기서 좀 발을 쭉 뻗을 때 좀 발등을 좀 밟혔던 부분이 있는데 볼트이스와 충돌이 좀 있었군요. 벨트비클 선수가 준비를 하네요. 네. 자 일단 이 피치 위에서 축구화끈을 풀었다는 거는 좀 더 좀 부상 정도의 심각함을 좀 더할 수 있는 상황인데 교체가 되면서 벨트비크가 이제 투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전방에 전북의 이제 세 장의 교체 카드도 모두 다 좀 선수들이 좀 부상에 의해서 교체가 된 부분이니까 네. 전북으로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 경기까지 좀 선수들이 좀 큰 부상 없이 좀 돌아오기를 전북 팬들 입장에서는 기대할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실수가 한번 나옵니다. 홈런 실수를 그대로 살려가는 쿠니모토 쿠니모토 맞습니다. 자 토스턴배 그러나 좀 충격이 강한 듯 보이네요. 걷어냅니다. 추가 시간은 2분이 주어집니다. 네, 지금 쿠니모토가 스피드를 올리면서 시선 수비수들의 시선을 달고 들어갔잖아요. 예. 그리고 그 타이밍을 봐서 쿠니모토는 구스타보에게 좀 넘겨주려고 했던 것으로 봤는데 자, 슛으로 완전히 지금 서로 발로 막았는데요. 네. 도스톤 백이 이 구스타보 쪽을 따라가지 않고 안으로 좁혀주니까 갇혔어요. 예. 김동우와 이 도스톤백 수비 진영에 갇히게 되면서 충격이 좀 있었던 크리모토입니다. 생각보다는 안 좋은 것 같은데요. 그러게요. 일어나 들 것이 들어오네요. 이 전반에 조석재 감독 너무 아쉬운데요. 오늘 준비해가지고 나온 것 괜찮아요. 괜찮은데 이 결정 지을 수 있는 슈팅이 안 나오니까 측면에서의 돌파 생각보다 침투가 괜찮거든요. 결국 주전 공격수들의 부재가 계속 네.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장면들이 계속 나오네요. 이정엽 선수가 어쨌든 올 시즌 가장 많은 득점 포인트죠. 예. 6골 2개의 도움 8포인트를 하고 있고 빈치신코는 FA컵에서의 득점은 있습니다만 리그에서 득점이 없고 그래도 오늘 뭐 이 결과론적인 겁니다. 항상 칩트가 성공하고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정성민이 높이 싸움을 해주기에는 좀 아쉽거든요. 예.